안녕하세요. 고경농원입니다. 분봉을 하고 난 이후에 대박 이걸 정소를 할 때 미리 심대 뭐 청계다리 오뎅 꽂이 그런 데 미리 박어가 사용하는 분과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박아주는 분 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. 뭐 이게 좋더라, 저게 좋더라, 뭐 분분하죠.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리 다 박아놓습니다. 나중에 박으면은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. 집을 지으러 하다가 그 부분에서 좀 머무는 경우도 있고 집이 좀 삐뚤어져 내려온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미리 해놓으면은 좀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지금은 추세가 미리 심대 청계다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박을 때 보통 보면 이 벌통은 이 대박을 사면 다섯 개로 셋대로 이렇게 오는데 이거 하나씩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씩 분리해가 만들고 이러면 이제 야적할 때 이동할 때도 좀 불편할 때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이 밴딩을 풀지 말고 이제 이 방향 이마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다 뚫습니다. 밴딩 풀지 말고. 이렇게 다 풀고 약간 좀 힘이 뚫었는데 그리고 또 반대쪽은 반대쪽에 루페 사든 이렇게 루페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구멍을 천공해 놓고 자, 심대를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보다는 이게 묶어져가 있으니까 보관하기도 쉽고 작업할 때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또 안정감이 있고 열었을 때 이제 반대쪽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을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잘라주면 되지, 이렇게. 이 하나씩 할 때보다는 노동시간이 좀 줄고 편합니다. 편하고 또 이게 보관할 때가 좀 쉽습니다. 이 보관할 때. 이를 미리 해놓으면은 이거 하나씩 있으면 하나씩을 다 들고 움직이고 또 넘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 밴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보관이 좀 쉽죠. 보관이 쉽고 또 우리가 봉장에 갈 때 이걸 정수하러 가면은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은 막 가다 보면 막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들고 가면 불편하잖아요. 그럼 이거는 이 들고 가기도 좀 쉬워요. 이렇게 들고 가서 하나씩 받칠 때는 이제 하나씩 정수할 때 쓰면 되고 아니면 두 개씩 할 때는 여기다 타카를 두 개 간격으로 딱 쳐갖고 두 개씩 빼버리면 되니까 아무래도 요게 현장에 공장에 갈 때도 이게 좀 편합니다. 이렇게 들고 가면 이게 하나씩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. 다섯 개 들고 가면 뭐 가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뭐 구름에 실어도 또 떨어지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묶어져가 있으니까 이동이 용이하고 보관하기가 저 창고처럼 어디 재일 때도 다섯 개씩 재면 눕혀든지 세우든지 이게 야적하기가 좋죠. 하나씩 해보세요. 뭐 짜증나죠. 재다 보면 막 넘어지고 막 엉망이 됩니다. 그것도 이렇게 보관하면 미리 작업 보관하기가 좋다는 거죠. 그 첫 분봉 할 때는 어차피 좌대에서 이거 세팅을 미리 하는 거죠. 하는데 이 정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미리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거 들고 가서 현장 가서 하나씩 하든 두 개씩 하든 빼쓰기가 좋다는 거죠.
뭐 하나씩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집채꿀하기나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이거 하나씩 다 분리해버리면은 또 일이 많습니다. 차라리 이 밴딩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현장 가서 두 개씩 할 때는 바깥채가 두 개나 두 개 이어버 되잖아, 그죠? 이렇게 하는 게 저 좀 이점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미리 우리가 선 작업을 해놓을 때는 이 밴딩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놓으면은 보관하기도 쉽고 이동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 각자가 판단해 보시고 요 방법도 작년에 뭐 여름에 그 가서 막 하니까 더운데 그것도 힘들고 미리 집에서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하니까 들고 가면서 내 뭐 떨어뜨리고 이게 갖고 갈 때가 좀 불편하더라고. 근데 이렇게 가니까 달랑달랑 들고 가니까 편해요. 차에 싣고 가도 안 흐트러지고 보통 하나씩 가면 다 흐트러지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동이 쉽고 작업하는데도 아무래도 뭐 계속 받고 연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 능률도 좀 오르고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참고 마시고 아마 이게 불편하면 굳이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올해도 좀 대박을 많이 할 겁니다. 할 때는 미리 이제 겨울에 좀 이 조용할 때 이렇게 해서 작업을 미리 해 놓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고 요거는 낮게 하나씩 하느냐 이 밴딩 된 상태로 하느냐 요거는 각자가 한번 해보시고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